오늘은 다시 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30도를 넘나들면서 덥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충청권과 경북 서부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으니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4도에서 20도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5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에 가깝겠고 특히 경북권 지역은 30도 이상을 보이면서 매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도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챙겨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30도에 넘나들어 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에는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